짜잔. 여름맞이 선스틱을 샀어요. 이거를 사보는데 너무 좋아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선스틱. 이렇게 그냥 바르기만 하는 게 너무 편해서 특히 선크림 손에 묻히는 거 싫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로 더 샀어요. 이건 똑같은 거고 사은품 비슷하게 이걸 줬는데 아 이것도 하나 뜯어볼까요? 이거 똑같은 건지 한번 에이 이렇게 너무 거칠게 뜯었네. 뜯어보면 이렇게 스트라이 조금 다르네요. 이건 조금 더 크고 이건 좀 작네요. 사이즈가 다르네. 요거는 22g이고 14g. 이게 조금 더 크네요. 선스틱. 이렇게 해서 이거 좀더 작으니까 가지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. 이것도 괜찮고 여기 이렇게 덮개가 있고 이렇게 떼서 똑같이 쓰면 돼요.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네. 그럼 차이가 있나 봐요. 했더니 요거를 또 줬어요. 이건 스틱이래요. 어떻게 생긴 걸까? 동그랗게 생길 것 같았는데 요거는 사은품이지. 오. 왜 가위? 아, 브랜드 말하면 안 되나? 요거 선스틱 요거 진짜 갖고 다니기 좋을 것 같은데요? 이건 사실 좀 이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어쨌든 눈 밑이나 이런 데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. 50이라서 여름에 딱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. 아, 이거 괜찮네요. 생각보다 사은품이 괜찮고 사이즈는 조금 작긴 해도 그래도 요 정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이름이 뭐냐면 AHC 마스터즈래요. 이게 박세리 뭐 선케어 마스터 박세리 뭐 이런 버전인데 어쨌든 지난번에 선물 세트로 받아서 써봤는데 실제적으로 사보니까 좋네요. 요게 진짜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다 뽑아볼까요? 열어봅시다. 끝까지 요만큼이 다네요. 요만큼 실용적인 양으로는 또 그런데 그래도 뭐 여름에 요거 두 개면 되지 않을까요? 두개 줬으니까. 아 그럼 이것도 한번 얼만큼 있는 듯 열어볼까요? 얼만큼 여기까지 다 있지 않을까요? 돌려봅시다. 얼만큼이 나오는지 쭉쭉쭉쭉쭉쭉. 몇 그램이랬죠 아까? 14g. 요만큼밖에 안 나오네요. 여기 좀다 넣어주지.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어요. 몇번 쓰다 보면 다 쓰겠네. 그럼 뭐또 사서 쓰고 이러는 거죠. 이렇게. 얘도 한번 열어볼까요? 얘는 얼마큼 들었냐? 얘는 좀 썼었는데, 좀 써가지고 이렇게 된거 보시죠. 아까가 이게 14g이고, 이거는 몇 g이었냐면 22g. 그러니까 두 배쯤 되겠네요. 두 배쯤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런 거 열어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. 선크림 이런 것들은 좀, 얘가 조금 더, 얘는 좀 사용했던 거라서 길이감이 그렇고, 그래도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색깔이 좀 다른 것 같나? 똑같나? 똑같네요. 어쨌든, 선스틱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발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, 이건 진짜 좋은 것 같고, 요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그, 파운데이션 바르거나 아니면 그 뭐죠? 그, 요새 그 주름 피는 그, PPL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요거 많이 나왔었는데, 요거랑 요거 두개 좋은 것 같아요. 넓게 펴 바를 땐 이걸로, 부분 부분할 땐 이걸로. 이거는 당장 갖고 다녀야 돼. 제가 산거 아닌데. 어쨌든. 같이 사는 분이 좋은 거 샀네요. 제가 잘 쓰도록 할게요. 이렇게 집어넣고. 여름을. 얼굴 타지 않게. 에고, 이게 뚜껑 얘기 아니네. 피부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. 여름에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셔야 피부 노화가 생기지 않는답니다. 잘 바르고 다녀보세요. 너무 좋네요. 요거 강추. 요게 강추네요.
강추 마스터 리치 선스틱이랍니다. 이것도 비움 판매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격은 모르겠어요. 각 사이트마다 파는 게 다르니까 여름을 잘 나와봅시다. 그럼 안녕.